자, 대한민국을 알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본격 노잼 방송.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 이야기, 위대한 민국. 안녕하세요. 이나씨 귀여워요. 예쁜데 귀엽다. 이거 뭐 노답이죠. 이나씨가 이쁘긴 하지만 귀엽진 않아요. 여자는 아름다운 게 좋은 거지 뭐가 귀여워. 아 이게 온 들어오니까 형님이 싹 바뀌시네요. 첫날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신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한민국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각 분야 최고 대표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대표 대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한 명씩 소개해볼까요? 우리 이나 씨도. 네, 저는요. 슈퍼모델 정인아입니다. 제가 왜 여기 나와 있냐면요. 요즘 대한민국,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패션 강국으로 많이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모델로서 모델을 대표하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패션 좋아요. 패션 좋아요. 네. 이 여기 가린 것만 빼면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 패션이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패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담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담요이 없어져야 돼요. 오늘 애써서 기껏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담요 가리면 이거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자, 다음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일리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비춘산에서 나오는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고요. 네. 여태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씀 잘하셨지만 아무래도 한국을 세계에서 알려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눈 색깔이 우리랑 다르게 에메랄드빛이야. 진짜로. 너무 막 좋아, 신비롭네요. 좋아. 궁금한 게 있는데 일리아는 네. 그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알리잖아요. 네. 일리아가 지금 12년째 한국에 살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요? 언제 외국에 나가서 알리냐고. 외국에 좀 나가 좀. 아니, 한국에서. 아니 한 12년 살면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 아니야? 아니 12년 안 나왔어요? 아니 뭘 알렸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뭐 한국에서 SNS로 많이 알렸겠죠. 네, 네, 또 네. 러시아 쪽에다가 주로. 알겠습니다. 자, 혹시 채팅창에 혹시 뭐 로이조님도 계시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도 계시고 네. 계신데 본인 채팅창에 혹시 대한민국이란 뭐 이것이다. 네. 뭐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이 있나요? 제 방송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라는 것보다 네. 로이조 지음만 하네. 지음? 로이조 저기 왜 나갔냐. 굉장히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로이조님이 생각보다 커요. 아 그렇죠. 네, 정말로 실제로 보면 다들 크다고 표현을 많이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약에 로이조가 진짜로 운동을 좋아했으면 네. 농구 선수 시킬 뻔했어요. 제가 농구 감독을 할 시절에 저런 선수들은 막 가드를 막 뽑고 싶었거든요. 가드. 네. 재빠르게. 가드. 네. 가드. 야 정말 로이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진행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리아님? 그럼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케밥이죠. 네. 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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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밥입니다. 케밥입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걸그룹입니다. 아, 걸그룹. 네. 걸그룹. 걸그룹 누구 좋아하시는데요? 아, 저는 다 좋아합니다. 다. 지금 확실히 뽑아주세요. 시스타. 아, 시스타. 아, 시스타. 그렇군요. 지금 움찔했어요. 생각 안 나려다가. 시스타 말고 없습니까? 네. 아, 시스타 대표곡은요? 나 혼자. 그래, 맞아. 시스타 대표곡. 맞아요. 효린. 효유. 보라.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 다솜님. 아, 어떡하나요? 다솜. 다솜 어떡하나요? 다솜 어떡하나요? 아니,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한국 하면은 뭐, 한복, 김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빔밥, 이 정도일 텐데, 뭐, 네.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것도 뭐, 김치, 네. 뭐, 음식이 있죠. 네. 케밥이 있죠. 네. 그리고 드라마도 있죠. 아, 드라마도. 아, 네. 맞다, 맞다. 그리고, 맞다. 갤럭시. 갤럭시. 네, 아무래도 전자 상품이 되게 유명하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그 삼성 것만 유명하고 LG 거는 안 유명해? 다 유명합니다. 아, 다 유명하군요. 갤럭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인생 잘 사네요. 인생 잘 사는 스타일이에요. 네. 우리 그 걸그룹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윌리아 씨가 오늘 또 걸그룹 댄스를 준비하셨다고요? 아, 네. 제작진이 시켰습니다. 아, 제작진이 누가 시켰어? 제작진이 시켰어요?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프니까? 어차피 시켰으니까 나가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또 여성 팬분들 되겠습니까? 네.
자, 음악 나오나요? 음악 있습니까? 남달라요. 네, 무슨 춤 추실 거예요, 일리아 씨? 건담건담. 아, 네. 이번에 오렌지 까라멜 카타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렌지 까라멜 카타멜 카타멜. 좋아요. 표정이 비자. 야. 야, 남자들이 리액션은 아니겠네. 네. 남자가 남자. 맞아 맞아. 진짜 아니에요. 박수 치지 마. 아, 리액션 씨.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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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험해요. 잘생기니까 되는 거예요. 어, 그 카메라 아니었는데. 아직 카메라 없기. 오, 진짜 잘 준비해. 아, 연습했어요. 아, 진짜. 네. 각이 남잖아요.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아. 그쵸? 아, 계속 봐야 돼. 이게. 아, 이걸 내가 죽을지. 아, 잘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대표 삐배우님께서 지금 네. 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일단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눈빛을 좀 잘 흘리시는 거. 이게 춤이 요즘에는 네, 이렇게 동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느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네. 동작은 모르겠는데 눈빛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리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이제 여자를 홀리는 눈빛이다. 저렇게 하면 잘하시는 분이 아, 저렇게 하면 대다수 넘어가죠. 대다수 이태원 가면은 뭐 네. 아, 이태원 난리 납니까? 아, 예, 난리 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다른 분들도 혹시나 외국에 나가셨다가 뭐 내가 한국인 사람임을 알았을 때 뭐 외국인들의 반응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혹은 아니면 내가 나갔을 때 뭐 이래서 뭐 한국이 좋았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 뭐 여행도 가고 이제 시합도 많이 참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그 필리핀. 필리핀에 갔을 때 한국 농구는요 최고예요. 아직도 저희 대선배님이신 신동파 감독, 신동구 네. 선배님. 그냥 한국에 키 큰 사람만 있으면 다 영어 필요 없어요. 신동파. 아, 그 정도예요? 정말로 신동파 선수에 대한 그 필리핀 국민들의 그리움과 야, 그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 독일의 차범근 감독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은 뭐 독일의 차범근 감독보다 한국 농구에 필리핀에서의 신동파 그 선배는요 훨씬 더 대박이에요. 온 국민이 필리핀은 농구의 나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농구의 신동파만 하면 한국에 대한 그 사랑을 그냥 눈빛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그 파키아오도 농구가 워낙 뭐 인기 있다 보니까 농구도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구 팀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파키아오. 아, 동네 치리 씨. 네네. 네. 아니 이제 저기다 이야기 하나 좀 더 얹으면은 네. 네, 이게 필리핀 이야기 했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대회를 많이 가요. 네, 그렇죠. 심사로도 많이 가고 하면 예전에는 가면은 저희 같은 동양 사람을 보면 재패니스?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 이제 해외 나가서 우승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코리안? 이렇게 물어본다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코리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좀 느끼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세계대회 우승을 2003년도에 갔을 때는 독일 그 시장님이 만찬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이제 되게 왜 시장이 댄서들을 초대했지? 네. 이상하다. 그래서 뭐 시청에 가서 막 뭐 방명록도 쓰고 방명록 쓰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은 축구 우리나라는 축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한국에서 온 대표 축구팀이랑 나는 똑같이 생각한다. 아, 그 정도로 동급으로 생각한다. 네, 동급으로 생각한다. 근데 정작 한국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기서 네. 약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내가 이걸 이렇게 나가서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은 살짝 있었어.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독일 시장님께서 좀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다들 뭐 나가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구석에서만 살기 때문에 저는 게임으로서 북미서버를 나가게 되면 정말로 그분들이 게임을 잘하면 바로 물어보는 게 코리안? 아, 코리안? 이제 종결이 이제 게임하면 한국이라는 거 실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또 게임을 되게 잘한다는 인식이 박혀있잖아요. 그냥 바로 코리안 나옵니다. 그 외국에서는요 진짜 다른 건 다 모르겠어도
한국 사람은 게임으로는 한국 사람 못 이긴다 이런 인식들이 박혀 있더라고요. 아, 무조건이에요. 한국인이면. 맞아요. 네. 뭐 혹시 슈퍼모델은 그런 거 없습니까? 전요 모델 친구들이요 중국에서 딱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네. 한국 남자도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배용준, 김수현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네네. 드라마를 보면서 배용 다 한국 남자들이 약간 네. 배용준 같고 네. 김수현 같고 이민호 같지 않냐 네. 이렇게 자상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한국에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답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긴 저도 미국에 브래드 피트만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뭐 이나 씨 그럼 이 중에서 네. 지금 이나 씨가 가장 호감 있는 상대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별로예요. 저는 키큰 여신색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쯤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볼 건데요. 네. 자 외국인 280분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3위를 공개하기에 앞서서요. 예상되는 3위를 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가 있을까요, 3위? 뭐, 네. 일단 불고기? 뭐 외국인이 생각했을 때 3위. 네, 왜냐면 외국에서 댄서들 오면은 죄다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불고기가 아닐까. 다른 분들도 의견 있습니까? 골프. 골프. 대한민국 골프. 뭐 그냥 뭐 여자 골프는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골프. 아 스포츠 하셨군요. 저 그럼 문화 다시 얘기할게요. 아 왜냐면 케이팝은 1위 할 것 같아서 3위는 저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기 외국인 있잖아요. 3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행 잘해 거칠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포츠인데 근데 스포츠보다는 김연아 선수님 아마 굉장히 많이 유명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하면 생각나는 이것 3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요 분당국사. 분당국사. 이게 또 다시로 가야 하나? 뭐라 얘기해야 되나?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전 세계에서 얘기해야 되지? 우리나라만이 아직 분당국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잠시 정적을 느껴가지고 너무 웃겨. 다들 분당국가를. 자 아까는 우리가 다 예능으로 얘기를 했는데 분당국가 나와서 좀 약간 지금 사회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 과연 2위를 네.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여기서 몇 번씩 나오긴 했는데 또 2위가 뭘지 한번 추측해 보겠어요. 로이드 씨. 네. 2위가 좀 아까 전에 뭐 여러 음식들 불고기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김치가 아닌가. 네. 김치.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김치를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네. 뭐 음식 네, 프로그램 아니면 또 요즘 또 먹방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도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먹방들을 즐겨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먹방이나 음식 관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일리아스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김치 먹어봤을 때 맛이 어땠어요? 진짜 별로였어요. 솔직한 건 솔직하게. 진짜 별로였고 너무 네. 매웠습니다. 아~ 매웠어요? 네, 굉장히 많이 매웠고요. 네. 근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 아, 네. 정말요? 네. 근데 사실은 김치가 이렇게 되게 매운 건 아닌데 외국 사람들은 되게 외국 사람들은 매운 거더라고요. 매워요. 이 정도가 매워요.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가 괜찮아요? 제가 듣기로는 라면 진짜 라면은 안 매운 라면 말도 안 되게 매운 거고요. 그래요? 네. 라면이 말도 안 되게 매운 거군요. 그러니까 백김치? 이 정도, 예, 이 정도는 맵진 않아요. 맞아요. 안 맵죠. 백김치는 원래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서 안 매워요. 그러니까요. 예, 시원하죠. 시원하죠. 자, 그러면 2위를 한번 공개해 볼까요? 2위는 뭔가요? 자,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 김치 김치.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하면 항상 이제 뭐 김치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김치는 반찬이기 때문에 약간 메인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해외에다 이렇게 내놓기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빔밥을 좀 더 밀고 싶긴 해요. 네네. 네. 여러분들 뭐 생각 어떠십니까? 아, 비빔밥 밀지 마세요. 아, 비빔밥 밀지 마세요. 왜요? 삼겹살. 역시. 삼겹살이 밀면 네. 소주도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요. 야, 아니 페어라이드가 그대로 나왔어요. 아니 외국인들 입맛에서도 삼겹살이 딱 맛있습니까? 딱 맛있습니다. 딱 맛있고. 근데 네. 원래 외국에서는 삼겹살을 안 먹어요? 삼겹살은 그러니까 고기는 먹죠. 근데 네. 삼겹살식으로 이렇게 다 막 굽고 뭐 김치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안 먹어요. 아 그렇게 안 먹어요. 네. 베이컨처럼 얇게 그렇죠. 썰어가지고 네. 베이컨으로 그렇게, 네. 그렇게 먹는 거죠. 아니 근데 소주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 술보다 약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약하죠. 근데 독소주가 독소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소주도 즐겨야 해야 돼요. 네, 네. 왠지 싱거워하실까 봐.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러시아 분들은 네. 보드카를 이렇게
형, 마시면서 다닙니까? 운전하면서도 마시고 다닌다고 하던데. 아니죠. 지금 아니 만화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네. 그런 얘기도 그만큼 주량이 세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 주량이 있습니다. 네, 네. 주량이 세죠. 일단은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네. 주량이 예, 많이 마시고. 근데 정확한 건 러시아 사람들 제가 가봤지만 네. 러시아 사람들 주량 안 세요. 독하는 술을 그냥 한두 잔 먹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 잘 마시는 민족이 없어요. 이것도 술도 잘 이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력으로 먹는 거거든. 아, 정신력. 어느 정도 취했을 때 그때는 정신력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정신력을 버티면서까지 끝까지 드세요? 아, 농구 선수가 술을 잘 먹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기싸면서 지기 싫다. 당연하군요.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요. 과연 1위는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바로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하면 이것! 1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국내 유명대기요. 아, 국내 유명대기요. 혹시 여기 얘기해도 되죠 브랜드를? 그렇죠. 제가 네. 그때 말씀드렸듯이. 일리아님 뭘 것 같습니까? S그룹이 S그룹. 아무래도 삶의 지혜를 알고 있어. 바로 브랜드를 말하지 않고 S그룹이라고 외국인이 지금. 그렇죠. 네. 에이, 아무래도 S그룹이라는 G폰. 그것도 잠깐 헷갈리네요. 그것만 하면 S그룹은 문제가 있어요. S에다가 또 옆에다 L도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거 뭐 삼성 LG 우리가 얘기하면 어때? 꼭 S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로이즈님 네. 혹시 뭐 채팅창에 뭐 지금 사실 주작이라는 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1위가 대기업이냐. 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위는 메르스라고 지금 다들 도배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외국인들한테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 인지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만큼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아, 많이 그렇군요.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제 제가 보기에는 버퍼링만 계속 보이는데 네. 뭐가 그렇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눈에 버퍼링 사이에 채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이저님께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또 찍어주셔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부터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자 어쨌든 네. 뭐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만큼 외국의 그 각지에 유명 각지에 보니까 그 영화에도 보니까요 뭐 뉴욕이라든지 뭐 시드니 뭐 이런 데 보면 다 유명 대기업 그 로고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아무래도 유명해서 그렇겠죠. 인지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디어, 2번 패션, 뭐 그냥 패션과 문화를 합쳐서요. 그 다음에 3번이 게임, 그리고 4번이 스포츠, 그리고 5번이 비보이, 그리고 케이팝도 합쳐서요. 그리고 6번이 기타 등등 의견인데요. 네. 자, 과연 투표율과 어떻게 됐을지. 그럼 6위는 기타 등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지만 네. 아주 조심스럽게 네. 패션 6위 예상합니다. 지금 요즘 패션이 얼마나 지금 강국인데 지금 요즘 지지한테 지금 샤넬이요 네. 빵빵하게 아주 그냥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루이비통도 네, 루이비통, 뭐 크로마츠, 뭐 뭐야? 그 되게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국내 그 가수분들한테 많이 했죠. 자, 뭐 6위 혹시 뭐 지금 패션이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럼 뭐 어디 한번 지금 확인해봐야 될 텐데 지금 아직 집계 아직 덜 됐나요? 자, 그러면 집계 됐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 과연 무엇입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하면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역시 제 역시 제 6위가 기타 나왔군요. 기타. 그래서 기타. 43%가 43%로 아, 저분이 점을 너무 작게 찍어가지고요. 네, 맞아요. 가정 선배가 기타 나왔고요. 별 볼 일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피부과 또 대한민국 성형외과가 유명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료 그 관광으로 있잖아요. 의료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가 외화를 많이 벌고 있어요. 네. 네. 아, 성형외과랑 피부과. 네. 하신 데 없잖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돈 찍고가 훅훅 날아와요. 자, 그럼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과연 무엇일까요? 자, 5위는 패션. 패션. 예. 패션이
5위. 실질적인 지금 우리들의 리그입니다. 우리 아, 지금 여기 중에서 낮지만 5위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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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하세요. 5위는 좀 입 다물어 주세요. 네. 실질적인 꼴찌죠. 네. 시즌인가요? 그래도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계셨을 때는 뭐 네. 우리나라 패션이 진짜 많이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이 좀 덜. 아 지금 여기서 순위가 낮은 거지 전체 순위가 낮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럼 4위는 뭘까요? 4위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아~ 사실 이거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렇죠. 뭐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조기라고 하기는 어렵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 2, 3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네. 석출 캐스터, 어떻게 스포츠가? 스포츠요. 제가 봤을 때 3위 예상합니다. 3위 예상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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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리님. 저는 3위가 왠지 제가 될 것 같고요. 네. 1위는 왠지 게임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스포츠가 왜냐하면은 여기는 아프리카 TV니까 그렇죠. 1위가 무조건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로이진님 뭐 게임이 1등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게임이 1등이 아닐까.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좀 어떻게 막 뒤집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로이진님만 이렇게 꽉꽉 눌러버리게. 게임이랑 생각이 참 비슷하네요. 이 시점에서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3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7.4%로 스포츠입니다. 아~ 아~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그 국위선양을 하는 거는요. 국위선양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네.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 스포츠예요. 태극기를 아~ 날립니다. 휘날리고. 아~ 그렇죠. 네. 네, 스포츠 3위에 만족합니다. 패션을 이겼으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럼 2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2위 발표해 주세요. 2위 아~ 발표해 주세요. 이는 씨가 좀 읽어주시죠. K-POP이 27.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K-POP, 요즘 K-POP 진짜 유명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아프리카 TV니까. 아프리카 TV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게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1위는요. 뭐 안 봐도 뻔할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요. 자, 49.5%. 역시. 네, 역시 아프리카 TV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일리아 씨, 혹시 게임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게임이 3인 줄 알았는데. 네. 아쉽네요. 아, 그렇군요. 게임 뭐 전혀 해본 것도 없으시고. 아,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요. 네. 네, 지금은 안 합니다. 아, 지금은 안 하고. 네. 그 약간 러시아는 분위기가. 그 왜 외국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른들은 게임을 좀 안 한다거나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조금, 거 네, 네, 아무래도 네, 조금 있나요? 아무래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뭐 이렇게 해서 뭐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하면 이것 뭐 게임으로 귀결됐는데요.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투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겠는데요. 네. 외국인이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3위가 누구일지. 네. 자 외국인이 뭐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 3위 과연 누굴까요? 자 직접 한번 결과 발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요? 배용준 씨입니다. 이제 곧 품절남이 되시죠. 아니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아 여러분 죄송해요. 일본인들 네. 250분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일본 분한테 물어봤는데 배용준 씨가 3위면은 그러니까 윤석열과 아직까지 통해하는군요. 네, 대단하네요.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는요? 2위는 발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계산. 자, 2위는요? 김연아 선수 역시. 아, 역시. 아, 네. 역시. 아니, 잠깐만, 근데 김연아는 난 1위일 줄 알았는데. 유현진이가 이제 1위 된 거지. 유현진 씨가. 일본 그 야구를 침몰시킨 게 유현진이잖아요. 네. 그 유현진이 1등인 거야. 오, 다른 분들은 또... 1위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1년 치, 뭐, 1위. 글쎄, 지금 주축까지도. 주축까지도.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뭐, 빅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빅뱅. 일본에서 네. 워낙 인기가 많고, 이 250분이 어린 친구라면은 네. 분명히 빅뱅이 1위지 않을까. 왜냐면 배용준 씨가 3위 정도 할 거면, 네. 진짜 그렇죠. 아주머니들은 아닐 거라는 네. 예상이 딱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혹시 보아 씨가 아닐까. 아, 보아. 아, 그렇죠. 저는 소녀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소녀시대 또 일본 인기가 또 어마어마하고 오리콘 차트를 또 휩쓸기도 했었고요. 제가 또 소녀시대 1기 팬클럽으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자, 로이저님. 저는 뭐 다들 K-POP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의외로 이게 또 나라를 빛낸 선수들이나 같이 높으신 분이지 않을까. 아~ 조금 이 정계 쪽으로 가서. 아, 정치.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계 입문하시려고. 아, 그래서 지금 직접 잡고 있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네. 지금 발언을 하셨어요. 네. 자, 자, 그럼 과연 1위는 누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누군가요?
나요. 혹시 이거? 네. 자. 자 이제 그렇군요. 토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가 왜일까요?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정말로 일본 분들이 그 정치에 관심이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보면은 이제 저도 사실 미국인 대표적인 분을 말하라고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가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저기 뭐야 진짜 일본의 대표적인 그 인물 그렇게 얘기하면 아베 형이 아니거든. 그럼 누구신가요? 저 일본의 그 대표적인 분. 아베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베신 걸로 확인됐죠?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 정말 뜻.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다른 나라 대통령이랑 네, 바로바로 나와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채팅방에서 네. 우리 석준 캐스터가 생각하시는 그분이 혹시 뭐 소라가 아니냐? 네? 아~, 아, 채팅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알지? 지금 여러 배우들이 채팅장에도 배우들이 좀 전문적인 배우 이름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그렇죠. 일본이니까. 그것도 문화죠. 네, 그렇죠. 네. 일본 하나의 문화인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조금. 맞네요. 아이, 유마, 이런, 나루토 이런 분들 많이. 이러다가 뭐 품번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어서 랭킹 앤 토크. 다음 설문조사를 좀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네, 빵 터지셔가지고 죽는 거 아니죠? 네. 네,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화끈한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느끼는 한국 사람 이럴 때 정말 성질 급해 보인다. 이것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 이럴 때 좀 성질 급해 보인다. 일단 외국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진짜 궁금하다. 진짜 네. 궁금하다. 로드레이지입니다. 로드레이지? 아~ 네. 못 알아듣는 짜다.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서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서 있을 때는 네. 다들 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녹색이 키자마자 1초도 안 지난 채 딱 출발. 아, 맞아 맞아 맞아. 항상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계세요. 네. 그치. 근데 저는 그거에서 반대하는 게 물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한 건 알지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고유가 시대에서 신호등에서 누가 지금 앞세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 뭐야 F1 그런 데서는 그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리아가 아직까지 지금 대한민국을 절대로 다 보이지 않았어. 한 20년 살아봐. 다 시동 끄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문화야. 아니 근데 일리아 씨도 한 12년 사셨는데 네. 많이 봐왔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많이 봐왔겠지만 지금 근데 나쁜 모습을 지금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반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준법적으로 투철해. 나 아까 위험했으니까 지금 이제 커버된 거죠. 사실 그래요. 좋은 나라예요. 사실 저도 형님의 말에 이제 한 표를 던지면서 이거 받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는데 네. 반대로 안 밟아서 뒤에서 깜발시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파란색이 바뀌자마자 막 이런 빵빵 빨리 가라고. 그런 사람도 많죠. 아주 많죠. 맞아요. 또 하나 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실제로 경험하는데 이게 왜 자판기 커피 요즘 많이 없는데 저 때는 이제 있었거든요.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나오지도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맞아 맞아 뽑아먹는 이런 거. 아,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인데 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컵라면 물 붓는 시간이에요. 컵라면 물 붓는 동안에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싫어가지고 잘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아 돌려요? 컵라면 붓고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 돌리면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아 저도 옛날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다가 또 뭐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더 겁이 나가지고 또 못 돌리고 이랬습니다. 다 갈 때는 뭐 순서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가는 건 뭐 순서 없으니까. 먹는 거죠. 네, 오늘도 명언 나왔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네, 아, 자, 사실은 제리 씨가 말씀하신 게 저만 정답을 좀 알고 있었는데요. 네. 4위에 있습니다. 어떤 컵라면 물복, 아, 예. 커피 자판기에 동작 완료 불이 꺼지기도 전에 컵 꺼내기. 아, 맞아요. 아니,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인터넷에도 뭐 대한민국 성질 급한 거 막 볼 때 이런 순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정답을 갖고 있었지만 이걸 제대로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이 또 3위에 나왔어요.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참아서 계속 젓가락으로 이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노희준님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무슨 시청자들한테 좀 네.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네. 전혀 지금 변관된 얘기를 안 하고 여기 좋냐 자꾸 뭐 삐 땀으로 따고 아 노희준님 저는 뭐 이번 뭐 막 게임 쪽이라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성질 급한 거는 막 게임을 돌려놓고 먹고 싸고 다는 거죠. 맞아요. 아무래도 게이머분들은 정말 공감할 겁니다. 네. 시방 문화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막 게임을 하는 도중에 막 먹어버리고 싸버리 정말 성질 어떻게 보면 급하게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화가 만약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뱀픽하는 시간이 없었다니 하나 노조님이 네. 그렇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얘기 없을 겁니다. 굶어가지고 네. 밥 먹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아. 네. 우리 식당에서 밥 빨리 주세요. 오. 진짜 맞아. 무슨 밥을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아줌마 여기 안 나요. 아줌마, 아줌마, 나 지금 10분 됐어.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있어, 찾아볼까요? 자, 어디 보죠? 없죠? 없어요? 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건 있을 것 같은데. 배달 음식도 없나요, 뭐? 근데 11위에 있습니다. 11위에 있네, 11위에. 11위에 있었겠죠. 자, 다른 분들 혹시 뭐 다른 거 또 없으십니까? 이나 씨. 저도 배달 음식 하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중국집에서 그렇게 독촉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음식 먹을 때 입청장 되는 건 다반수잖아요. 맞아요, 다 익기 전에 꼭 먹어버리는 그런 습관 때문에 굉장히 급하다라는 얘기 여자친구한테 맨날 혼나요. 그 아. 뜨거운 거 먹을 때 입청장 맨날 까져가지고 네 찡찡거린다고. 입청장 까진 적 로이주님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채팅창에 네.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지금 엄청난 뭔가 그게 지나가는데 시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시비가 좀 비슷하다고 하네요. 고기 다 익었는지 쉴 새 없이 뒤집어 보기. 아~ 뜨거운 음식 맞아, 먹는 건 한번 비슷한 음식이니까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고기는 딱 한 번만. 네. 자, 다른 분들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뭐 결과를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네,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네요. 뭔가 알겠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딱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나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기 다 익었는지 뒤집어 보기. 9위는요,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고선 돌아가는 접시 바라보고 있기. 아, 이것도 있죠. 야, 이거 있어, 있어. 네, 이거 한번 다 있어. 있어. 네. 자, 8위는요, 사탕을 빨아먹지 않고 씹어먹기. 이거 왠지 이거 형님이 그러실 것 같은데, 왠지 형님. 저는 진짜로 사탕을요, 빨아먹지 못해요. 누가 씹어먹어요? 아, 무조건 씹어먹어야죠. 네. 맛이 있는 있죠. 건데. 와, 또 7위는요, 수업 종 올리기도 전에 가방부터 챙기기. 와, 100% 공감이네요. 맞아요. 우리 일리아 씨, 혹시 뭐 러시아에도 수업 종이 있나요? 막 띵동 띵동. 네, 있어요. 아, 네. 뭐 어떤 소리가 나요? 삐 이런 소리가 나나요? 네, 따르르르 이런 소리가 그럼 그런 소리가 나면은 한국은요, 막 학생들이 매점으로 달려간다던가 아니면 네. 진짜 짐 챙겨가지고 막 뛰어난다거나 그런데 러시아도 똑같아요. 아, 러시아 똑같아요? 나자마자 바로 뛰어나가요. 아, 네. 러시아도 매점이 있어요? 없어요. 아, 매점이 학교 없군요. 내에서는 없어요. 아, 네. 매점이 없네요? 군에서는 불법이거든요. 아, 술은 어떻게 마셔요, 그럼? 나올 뻔했어요. 아, 학생 때부터 생각하신 거 나올 뻔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6위는요, 지하철 환승역 빠른 이동 경로 줄줄 외우기. 아, 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성질 급하다기보다는 좀 실용적인 거 아니에요? 네, 실용적인 거고. 머리가 좋은 거죠. 네, 미리 대비하는 네. 거고요. 자, 5위는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 중간에 꺼버리기. 아,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까? 왠지 석주일 캐스터 있을 것 같아요. 저 노래방을 잘 안 가요. 네. 대학교 때 한번 가봤는데 이게 꺼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래를 잘해야 돼. 꺼버리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괜히 폼 잡는 애들 있잖아요. 노래 되게 못하면서. 맞아요. 여자가 노래 부를 때 절대 안 꺼요. 아, 못 불러도. 남자가 문제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은 4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자판기, 이건 아까 전에 말했었죠. 아, 커피 자판기 네. 동작 완료 불이 꺼지기도 전에 내 컵 꺼내기. 제리 씨가 말씀하셨고요. 3위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참아서 이제 젓가락으로 지적지적거리기. 아, 채팅창에 아.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연타하기. 아니, 아니, 그 밑에 거. 아, 그 밑에 거? 그냥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 와, 그거 대박이다. 아, 근데 우리도 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네, 빨리빨리 닫지 않나요? 그냥 우리야. 저는 그러지 않아요. 네, 엘리베이터는요, 이거 닫힌 버튼 누를 때마다 전기가 많이 소모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닫힌 버튼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이거 그 전달 온 거예요. 저희 끝날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정리를 하시네. 네, 거칠게 안 나오시네. 정리를 하시네. 자, 계속 나가서 2위는요, 현금 인출기나 마트에서 짧은 줄 찾아서 동전 보조하기. 아, 이거 경험 있어요. 저 그렇죠. 경험 있어요. 짧은 줄로 가는데 그 사람이 짐이 이만큼이라서 늦었어. 아, 이런 경우도 꽤 있죠. 근데 줄 바꿨는데 거기만 안 빠질 때, 다른 데 빠질 때, 그때 진짜 열받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뭔가 얘기하고 있어. 짜증나죠. 짜증나요. 톨게이트에서 앞에 사람이 줄이 짧았는데 계속 뭔가 그 톨게이트 분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열받아요. 자, 1위는요. 1위는 이겁니다.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세 번 이상 계속 전화하기. 콜키퍼가 계속 오잖아요.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진동이
진짜 빗발치는 게 아, 그런 경험 있으시구나. 근데 남자친구 전화를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 전화를 잘 받아주세요. 네.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아 뭔가 자신 없어요 말이. 니요? 그랬어요. 전 들었어요. 니요. 니요. 아 없어요. 니요. 네. 니요. 니요. 그랬군요. 네. 사실 저 여자친구한테 되게 미안하네요. 제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처음에 뭔가 세영어랑 똑같은 거 못 들었나, 못 들었나 싶어서 한 번 더 전화하고 네. 두 번째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또 한 번 전화하고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형님? 네. 세영어랑 똑같은 거냐? 세영어가 뭐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근데 난 궁금한 게 있는데 골키퍼가 뭐야? 아, 골키퍼가요? 그 전화를 안 받으면 어. 거기서 네. 형님 그런 말 하시면 여기 채팅창에 아버님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님 나가세요. 아버님 나가세요 계속 올라와요. 제가 아는 골키퍼는 네. 성룡이밖에 없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난 골키퍼가 계속 전화하나. 아니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아, 진짜 아실 몰라. 아, 진짜 몰라. 없어. 아버님 나가세요. 채팅창에 아저씨 아저씨 나가세요. 제가 원래 평소에 78년생이기 때문에 네. 예, 아프리카 공식 방송하면 이제 뭐 늙은이 취급받고 아, 진짜요? 원로 취급받고 이런데 이분이 계시니까 저 굉장히 젊은 층에서 아 저도요 오늘 그러니까. 형님이 한 분 계시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자 어쨌든 모두 참여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을 알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본격 노후지엠 방송. 자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민국에 이어서 진행할 내용은 또 뭘까요? 네, 이번에는요,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네. 내용 확인에 앞서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답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왜 사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제리스. 아, 그래요? 아, 네. 네. 나의 1순위. 이게 좀 많이 섞어서 우리 너무 멀어. 우리 너무 멀다. 이거 정금하겠어요. 저 방송하면서 굉장히 떨리네요. 처음이네요. 철이 씨. 네네. 질문이 뭐였죠? 잠깐 딴 데 나왔다. 대한민국에 왜 사세요? 대한민국에 저는요. 가능성. 가능성.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대한민국 사는 거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재미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아 조금 뭐 살아보다가 아니면 그때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리 씨께서 이제 뭐 죽지 못해 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다음은 루이션님.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해줄 게임입니다. 네. 아, 게임. 게임하려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또 게임도 하고 싶죠. 땅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좁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보다 많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나쁜 문화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e스포츠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많은 연령층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게임을 하기 위해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루이조님이 우리 국가의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네. 올려주기 위해서 네. 또 이 프로게이머로 진출해서 네. 지금 뭐 아프리카 BJ 생활 그만두고! 아!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네. 방구석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 게임 스트레스 받으면 자고 싶지 않고 즐기면서 즐기면서 좋아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네.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e스포츠는 좀 다른 분들이 또 만들어가시고 로이저님은 집에서 돈을 만드시고 그래서 같이 또 하나는 또 좋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춤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안 돼요? 춤이라고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석줄 캐스터 저는 뭐 대한민국에 사는 이유가 네. 뭐 너무나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아니에요? 아 진짜로 제가 외국에서 살아봤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지만 네.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 저도 동의해요. 네. 자 우리 일리아 씨 뭐 12년 한국 살아보셨는데 네. 뭐 어떤 점이 좀 좋으신 점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나요? 편하니까요. 아 편하니까. 네. 편한 게 많죠. 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는 거고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한국 거를 배우러 왔고 이제는 너무 편해서 그냥 살게 됐어요. 아 그렇죠. 네. 살다 보니까 되게 편한 시스템이 많죠. 그렇죠. 또 예. 밤 늦게까지도 또 놀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없어요. 예, 말씀하셨듯이 밤 늦게까지 네. 놀 수도 있고 되게 안전하고 네. 수, 예,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편한 나라. 진짜 안전하고 우리나라 최고야. 맞습니다. 아, 정말 치안에서는 우리나라 1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얘기를 하나씩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요. 과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요. 준비된 영상 보고 다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거리로 나가봤어요. 아, 거리로 나갔어요! 네, 자, 뭐 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몇 분짜리예요? 대한민국을 알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본격 노잼 방송. 우리의 대한민국, 위대한민국에서 본격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왜 사세요? 대한민국 왜 사세요? 대한민국 일단 태어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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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워하거나 난감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만하잖아요. 어떤 면이 살만한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고 홍대만 나와도 먹을 거 많고 괜찮잖아요. 인심. 아, 인심. 시장 같은 거 좋아하시겠어요? 아, 좋아요. 저는 좋아요. 아, 네. 그냥 딱 이유를 댄다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편리하잖아요. 매우까지 저는 크고 넓지도 않고 가까운데 내가 필요한 것도 많고. 마이크 지향이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 네네. 못 살린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재밌는 답변이 재밌는 답변이 많았는데 네. 총기 소지가 안 돼서 나는 총 맞기 싫다. 한국이 좋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제일 많이 나온 게 태어났으니까랑 그리고 밤문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밤문화를 와 하긴 밤 늦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네. 이렇게 늦게까지 놀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맞아요. 하셨어요. 아, 일리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밤늦게가 진짜 막 새벽 2시, 3시까지는 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좋죠. 또 러시아에는 혹시 뭐 한 밤에 되면 문 다 닫나요, 가게들이? 아, 큰 도시에는 안 그렇고 네. 작은 도시에는 다 닫아요. 아, 작은 도시에는? 10시, 아. 저녁, 막 밤 10시면, 11시면 다 닫아요. 아. 근데 궁금한 게요, 한국 오기 전에 한국이 이렇게 늦게까지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러시아에 있을 때도 한국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아. 네. 네. 이미 다 퍼트려 놨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저기 시골에는 다 문 닫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죠. 서울만 그런 것 같은데. 서울만 그런 것 같은데. 서울만 그래요, 서울만. 하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서울 아니면 부산이면 그래요. 비슷하네요. 아, 그래도 좀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일본만 해도 그렇고 뭐 일본도 물론 치안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뭔가 밤 늦게까지 놀만한 데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어저께까지 어제 한 새벽 5시까지 동대문에서 쇼핑을 했거든요. 아, 정말. 네. 그 시간까지 쇼핑할 데가 어딨어요. 그렇죠. 다른 데가 없어요. 네. 그렇죠. 자, 로이저님. 네. 뭐, 어떻게, 뭐, 인상적인 답변이 있었나요? 저는 아까 전에 저 돈 때문이라는 저 아, 외국 분을 보셨는데. 네. 이 표정에서 삶의 여유가 안 느껴졌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석주 형님께서 뭐 이제 우리나라는 살기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네. 정말로 우리 밑에서 서민분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여유가 있어야 살기 좋은 나라인데 아직까지 우리 또 서민에서도 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분들은 즐기지 못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아직까지 좀 발전을 해나가면 네.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서민인가 봐요. 제가 네. 서민 이런 말씀이라 저는 아직 그런 느낌이라서. 네, 제가 네. 그런 느낌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위대한 민국.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많이 생각해보는 날도 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저는 오늘 거의 처음 생각해봤어요. 네, 거의 처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막 그러면서 네. 항상 내가 여기서 사는 게 그냥 막 억지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듣고 살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 네. 사랑을 지금 다시 한번 느끼고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 특히 어린 친구들 진짜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대강 사는 게 아니야. 대학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 네. 오. 그럼 혹시 그러면 자제분께서 대학 진학을 안 하고 다른 걸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좋죠. 그런 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우리 애도 상당히 불쌍해 살아요. 학원 맨날 밤 10시까지 학원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면 애들이 세뇌가 돼서 대학 간다고 생각해. 네. 그러면 지금 말 다르시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아들아, 네 맘대로 살아. 네 인생을 살아. 네. 저기 혹시 보고 계시다면 석주 형님의 아드님께서는 저한테 네, 감사해. 감사해. 풍성. 겸손. 자, 그 석주 형 아드님. 석주일 씨 아드님, 자 그래도 마음대로 살면은 용돈이 안 나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알아가고 또 대한민국을 알리는 진짜 이유가 있죠? 네 바로요 대한민국의 DNA를 찾기 위한 건데요. 과연 네. 어떤 건지 지금 화면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죠. 네. 아, DNA.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의 DNA를 찾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이벤트인데요. 한국 상황을 알리고 알아가는 대한민국 공모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이벤트 댓글 게시판 내용 또한 저희가 또 선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DNA로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네. 현재까지 공모전에 올라온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죠. 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한민국 DNA를 찾습니다에 뭐 응모하신다면 또 다른 분들도 뭐 뭘로 참여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운동 능력이요, 집중력, 네. 정신력. 우리나라 그 운동 선수들이 사실은 농구 같은 경우에서는 세계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워낙에 신체적인 그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 우리 그 LPGA 여자 선수들 네. 이게 정신력이거든요. 맞아요. 그 DNA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이나님은 혹시 뭐 뭘로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한국인의 DNA 하면요 네. 정을 정? 정. 아, 한국인의 아, 정, 영호님의 네. 인심 그리고 이 따뜻한 정 네. 그거를 꼭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정인아 아나운서께서 이제 그래서 초코파이를 네. 초코파이로 올리겠다고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이름이 정인아. 아, 진짜 그거예요. 한글 이름이에요. 홍보한 거구나. 조금 전까지 정인아 괜찮았었는데 네, 이상하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로이준님도 하나 뭐 하실래요? 아, 저는 그래서 봉준, BJ. 네. 봉준이라 BJ라고요. 네 봉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전 DNA 하게 된다면 네. 정과 비슷한데 사람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발전을 하는 나라 같거든요. 네. 정말로 아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뭔가 이뤄내서 그 능력으로 나라를 키워가서 아마 세계적인 또 선진국을 향해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어떤 표현을 통해서 DNA를 잡고 올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저는 네. 이제 K-POP이 요즘에 이제 한류로 굉장히 계속 이제 대세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뿌리가 한국인의 그 근본 그 깊숙이 있는 흥이라는 그런 에너지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정말 남미 하면은 뭐 삼바 그런 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네. 이제 대한민국도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 하고 같이 즐기고 놀고 우리나라 밤문화가 사람들이 흥이 없다면 이게 과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그렇죠 또 음주가무하면 또 그렇죠. 우리나라 또 지지 않죠? 네. 정신력으로 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92학번이거든요 네. 그리고 90년대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로에 이렇게 가잖아요 대학로에 갔는데 거기 대학로에서 춤추는 애들 보면 또라이인 줄 알았어 쟤네들 왜 저렇게 살아? 그랬었는데 그 문화가 그렇죠. 그게 이제 길거리의 춤 문화가 맞아요. 1등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 개인적인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가 7월에 네.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댄스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이제 사무실이 대학로에 있는데 네. 거기 대학로가 사실은 그 우리가 옛날 말로 장판을 깐다고 지금은 이제 버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또 진행하게 됩니다. 아, 아프리카에서 만나뵙게 될까요? 네, 아프리카에서 이제 만나뵙게 될 것 같아요. 언제 합니까? 7월 31일 날 첫 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프로 BJ가 뭐 이제 비보이 분들이 춤을 볼 수 있겠네요. 여러 댄서들이 다 나옵니다. 비보이를 포함해서 모든 장르에 있는 댄서들, 와. 유명한 댄서들이 다 나오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대한민국은 뭐뭐다 뭐 몇 가지 뭐 댓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셨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쓰신 댓글들을 확인해 보면서 네. 마무리를 슬슬 졌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댓글들이 있었나요? 아, 나에게 대한민국 혹은 한국인은 뭐뭐다. 자, 나에게 대한민국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동반자다. 뭐 이런 또 착한 이야기 써주셨고요. 뭐 보이시는 게 있나요? 나에게 대한민국은 로이가시다. 로이조 팬분들께서 감사합니다. 네. 나에게 대한민국은 살기 안전한 나라다. 아, 그리고 진짜. 나에게 대한민국은 내 꿈을 가장 잘 실현시켜줄 수 있는 나라다. 네. 나에게 대한민국은 10년 후를 기대하는 나라다. 저 여러분들 이게 시청자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좋은 얘기 있었다고 퀵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나 이 시점에서 시청자분들한테 네.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바로 해야 돼요. 반응이 맞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 댓글 할 건가요? 누가 책 부족해서 그런가요? 제가 평소에요. 자, 주문은 로이저님을 주사. 아, 아닙니다. 진짜 많으시죠? 사실 믿을 수가 없어서 저도 네. 한번 이게 다시 한번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댓글을 속마음을 한번 써주셨으면은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슬슬 마무리 지어야 돼요. 네. 빠르게 지어야 빠르게 지읍시다. 우리 네, 우리 석시울 테스터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뭐 진짜 워낙에 유명한 그 로이조 네. 그리고 대도서가 또 일리아 네. 이렇게 뭐 제리도 만나고 네. 누구였지 이름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방송을 또 이렇게 만든다는 거에서 되게 솔직히 깜짝 놀랐었고 네. 또 이게 뭐 문화체육부나 아프리카 TV나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우리 젊은이들 네.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우리 아들 또래 친구들도 나라에 대해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소름 끼쳤어 진짜. 그러니까 뭔가 연륜이 있으시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주옥 같은 명언들이 딱 이제 축축축축 나오고 계시죠? 네, 와 역시 멋있습니다. 여기 채팅방에서도 맞지 저 말이 맞아 막 이런 얘기들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욕하는 게 더 많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리아님 오늘 오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은 되게 재미있었고요. 네. 네. 한국에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네. 예, 그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고 네. 예, 아주 반가웠습니다. 아,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또 에메랄드 눈빛을 직접 이렇게 봐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우리 체리 씨. 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좀 가볍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가벼운 농담도 섞어가면서 했던 거지 사실 뭐 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대한민국 네. 그렇죠? 재밌게 한 거죠. 그렇죠. 네. 재밌게 한 거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막 댓글도 막 올려주시는 아주 재미난 댓글들이 많았는데 네. 차마 입으로 할 수 없는데 네. 참 이게 제 방송에서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고 이걸 입에다 내는 즉시 네. 방송국에서 떠나시는 거죠.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럼 19금을 걸면 되니까 아, 네. 아무튼 뭐 얘기가 또 딴 데서 했는데요. 아니면 좋은 얘기 많이 아, 네, 그래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저 어린 친구들 또 지금 나이가 많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 이 나라에 사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 주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채팅방에서도요. 지금 오늘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고 사실은 이게 네, 되게 그렇죠.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공식 네. 방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로이저님. 저는 이제 여기 오면서 사실 아프리카 TV 미디어가 좀 많이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문화체육부까지 이어져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 명의 BJ로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 층분들도 이제 뭐 아프리카 TV 같은 미디어에 좀 나아가면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성장해서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너무 좀 재밌는 방송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 잘해요. 진짜 청산예술을 좀 얘기하고 교대 출신이라서? 아닙니다. 정말요? 저는 체납대 출신으로. 실제 게임할 때도요. 계속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나 씨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저도요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왜 살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 네. 지금 출연자분들께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또 의미있게 풀어나가신 것 같아서 맞아요. 이나 씨가 풀어나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리만 하는 걸로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모전 다시 대한민국 DNA를 찾습니다 공모전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총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의외로 여러분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로 참여하시면 바로 1,000만 원. 이거 저희 출연진도 가능한가요? 아, 가능합니다. 아~ 출연진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슬쩍 볼까요? 자, 보시죠. 사진 그림 동영상. 자, 내용에는요, 한국다운 인물, 유산, 정신, 자연, 생활방식, 문화 등 이런 담고 싶은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 국적,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일리아도 올릴 수 있어요. 네, 국적도 상관없거든요. 자,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시면 1,000만 원 획득해 가십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죠? 아, 네. 일주일 안에 1,000만 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1,000만 원.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밑에 7,536건. 아, 7,536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뒤에 힘 좀 준다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면 네. 충분히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라면 뒤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상금 네.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 사진 한편 100만 원. 동영상 한편 100만 원. 그림 한편 100만 원. 이렇게 최우수 작품 나와 있고요. 또 뭐 2등은 50만 원, 장려상은 2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수상자 저 마지막에는 뭐 제대로 못 읽었는데 네. 네. 각각 100명을 따로 뽑아서 따로 수상합니다. 아, 아~ 각각 또 분야별로 100명씩 뽑아가지고 수상한다니까요. 수상 확률이 굉장히 와, 셉니다. 아마 이 푸짐한 이벤트에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완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MC로 수고해주신 대도서관님 네. 마지막 소감 한번 듣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너무 재밌게 나왔고 저도 사실 오늘 한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거든요. 3일 동안 지금 밖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피곤해 있다가 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힘이 빡빡 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도 즐겁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또 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 청년분들 애매한 계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못 살면 지원해주시는 분들이라도 있지. 근데 애매한 청소년들한테는 아무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늘 제가 쫄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 진짜 위대한 미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한다.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잘한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방송을 보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전부 다 사랑을 갖고선 관심을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위대한 민국 한번 외치고 마무리 질까요? 참 이런 거 참 잘 못 맞죠. 아, 네. 못 맞죠. 잘 못 맞죠. 그냥 방금 최초로 그냥 나가는 거 어때요? 나가는 거 어때요? 아, 이렇게 한번 맞춰줘야 돼요. 위 대한민국. 자, 이렇게 한 번씩 네. 나가는 거. 네. 위! 야, 그냥 나가. 너만 없으면 될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네. 근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자, 갑니다. 그럼 이걸 할까? 자, 따다따다따, 미대한민국. 이렇게 가죠. 자, 부끄럽지만 또 해야 돼요. 오, 괜찮아. 스트레스 안 돼. 자, 가겠습니다. 시작. 위대한민국. 또 안 맞잖아. 안 맞았어. 안 맞잖아. 맞아. 이거 맞출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기 마지막으로 퀴즈라고 계속. 마지막 퀴즈라고 이거. 아, 퀴즈 한번 제가 줘. 지금 두 분 빨리 나와주세요. 네. 네. 이거는 대충만 서식 써주세요. 네. 아, 네,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정도라도 거. 아, 여기님께서 그냥 허리가 아파서. 아, 힐을 신으셨네, 힐을. 자, 하나를 눌러. 아, 네. 아, 이렇게 밑에서 또 찍으면 되게. 아, 로이즈니스 오늘 또 부력사진 하나 더 나옵니다. 슈퍼네 맞죠? 아, 그래도 생각보다 커 보이네. 네, 그런 걸 로이즈님이 잘한 게 아닙니다. 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자, 같이 죽을게. 자, 같이 죽자. 자, 같이 죽자. 함께 있음 시간 가는지 몰라.